네, 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모니터로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요, 미국에서 어떻게 버섯 라이센스를, 퍼밋을 취득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그래서 크리스만 따라 하시면, 3분 안에, 라면 물이 끓기도 전에 버섯 라이센스를 발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브라우저를 하나 키시고요. 익스플로어가 됐든 크롬이 됐든 브라우저 하나를 켜줍니다. 네, 이제 브라우저를 켜주시면요, 주소창에 fs.usdsda.gov이라고 입력하십니다. 다시 fs.usda.gov입니다. 그럼 저도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크롬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해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s.usda.gov. 네, 이렇게 입력을 하면 USDA, US Forest Service라고 하는 웹사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저희는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렇게 오른쪽에 녹색 박스가 있는데요. 이곳을 주목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 Find a Forest or Grassland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서 워싱턴주를 선택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각 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윤곽은 동일하기 때문에, 각자 미국에 꼭 워싱턴주에서만 사시는 분이 아니더라도, 미국에 사시는 분들 중에 버섯 채취하는 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각 주마다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본인 지역에 버섯을 채취할 수 있는지 뭐 어떤 프로덕트를 채취할 수 있는지 이렇게 설명을 다 해주거든요. 그래서 워싱턴주에 사시는 분 아니시더라도 꼭 이렇게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웹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크리스는 워싱턴주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워싱턴주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워싱턴주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요. 밑에 보시면은 좀더 자세한 지역을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나오게 되는데요. 저는 여기 기포드 핀쇼 내셔널 포레스트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마운트 레이니어 있는 쪽이거든요. 눈산이죠. 눈산 있는 쪽이 기포드 핀쇼 내셔널 포레스트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클릭할게요. 여기 보시고 지금 다른 구독자분들이 본인 집에서 조금 더 가까운 곳이 있다면 직접 그곳을 클릭하셔서 발급 받으셔도 됩니다. 다만 각 지역별로 또 이렇게 사무소별로 조금씩 이게 유료인지 무료인지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확인을 해봤더니 기포드 여기 핀쇼 내셔널 포레스트는 버섯 채취가 개인 사용 목적일 때는 무료로 발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쪽으로 가서 버섯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크리스를 따라서 기포드 핀쇼 여기 내셔널 포레스트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고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새로운 페이지가 나왔죠. 여기서 이제 뭐 자세한 거 조금씩 읽어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이제 또다시 왼쪽에 있는 여기 홈 보이시죠? 홈 밑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시면 Test and Permit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를 다시 한번 클릭해 줍니다. 다 따라하고 계시나요? 홈 있죠? 왼쪽이 홈 있고요. 네 번째 보시면 Test and Permit 있어요.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네, 여기를 클릭하시면요. 일단 뭐 그림이 딱 나오죠. 여기 Forest Product Permit이라고 딱 되어 있고 아주 반가운 사진이 딱 있습니다. 지금 여기 뭐 사진 보니까 이거 꾀꼬리 버섯 같은데, 꾀꼬리 버섯 사진이 딱 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한번더 클릭해 주겠습니다. 여기 이제 조금 더 스크롤해서 다운해서 내려가 볼게요. 여기 보시면 Special Forest Product이라고 해서 뭐 베리, 파이어우드, 뭐 머쉬룸, 뭐 종류가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채취하고 싶은 다른 식물이 있으시다면
직접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서 보시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오늘 머쉬룸 버섯을 채취를 할 목적으로 이 라이센스를 취득할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 버섯 그린 있죠? 여기를 한 번 더 클릭해 주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버섯에 관한 여기 기포드 핀쇼 내셔널 포레스트 지역 안에서 버섯을 공짜로 채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웹페이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하나하나씩 이렇게 보시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얻으실 수 있어요. 여기 첫 번째 보시면은 How many mushrooms can I harvest? 이렇게 나왔죠. 보시면은 up to 2 gallon per day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2 gallon, 그러니까 2 gallon을 채취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무료 퍼밋일 때만 이렇게 됐고요. 이거보다 더 많이 채취하고 싶은 분들은 여기 위에 보시면은 No permit required, 뭐 free use permit 있고 fee permit이라고 있어요. 세 번째 charge commercial 여기를 클릭하면서 따로 이렇게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돈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페이를 하신 후에 커머셜용 라이센스를 구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페이지는 오늘 언급을 안 할 거고요. 오늘은 이제 무료로 버섯을 채취할 수 있는 그 퍼밋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럼 여기 이제 첫 번째 How many mushroom can I harvest? 이걸 보시면 그 밑에 보시면 Where can I get a free use mushroom permit?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를 클릭해 주십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밑에 이제 그 레인저 오피스가 이렇게 주소랑 전화번호가 나와요. 그래서 직접 가서 퍼밋을 발급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오피스로 가셔서 직접 발급 받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오피스 아워에 약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꼭 가시기 전에 전화를 하셔서 오픈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방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오늘은 저희는 이제 그 라이센스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고 집에서 간편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라면 물이 끓기도 전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은 웹페이지가 하나 나와요. 여기 apps.fs.usda.gov-gp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그냥 클릭해 주십니다. 클릭하면요 새로운 웹페이지가 나와요. 자 이제 화면이 또 바뀌었죠. 바뀐 화면을 조금 스크롤 다운해서 보시면 여기 apply for new permit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주황색 네모 박스 보이시죠? 여기를 apply라고 되어 있는 이 박스를 클릭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하는 웹페이지가 나왔어요. 주의하실 점이 여기 맨 위에 보시면은 머쉬룸 여기 please select product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은 머쉬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하나 클릭해 보시면 여기 베리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자동으로 머쉬룸이 선택되어 있지만 실수로 베리도 선택하셨다면 다시 머쉬룸으로 고쳐서 작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합니다. 성함 쓰시고 라스트네임, 뭐 퍼스트네임, 라스트네임, 어드레스 쓰시고요. 그리고 뭐 지코드, 그리고 폰넘버 기입하신 후에 이메일 어드레스 기입하셔야 합니다. 네, 다 작성하시면 퍼밋이 이메일로 날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메일 주소 정확하게 기입해 주시고요. 드라이버 라이센스 번호 이렇게 입력해 주신 다음에 넥스트를 누르시면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개인 차량 정보에 대한 입력을 하는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용하시는 차량의 번호판 번호 그리고 모델 그리고 색상을 기입을 하시면 이제 최종적으로 어플라이를 완료하게 됩니다. 네, 그런 후에 한 1분 정도 안에 이메일을 확인해 보시면 이메일 안에 US Forest Service에서 이제 발급받은 퍼밋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메일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거기를 이제 확인해 보시면
PDF 파일이 하나가 있을 텐데요. PDF 파일을 열어보시면 이런 모양새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정보라 제가 이제 지금 모자이크 처리를 했지만 첫 번째 박스 안에는요 본인의 이름과 주소가 이렇게 기입되어 있고 그리고 터미네이션 데이트 있어요. 터미네이션 데이트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12월 31일 2020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올 연말이 지나서 새롭게 사용하실 목적이라면 새로 어플라이를 다시 하셔서 내년 거를 다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보시면 빨간 글자로 퍼스널 유저원이라고 되어 있죠. Not for resale입니다. 그래서 이 퍼밋은 무료 퍼밋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퍼밋을 사용해서 버섯을 채취하신 다음에 그 버섯을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언급해 드렸다시피 다른 분에게 다시 재판매하실 목적으로 버섯을 채취하시는 분들이라면 커머셜 라이센스를 따로 유료로 구입하시고 채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정말 한 3분 걸렸나요? 3분 정도 만에 워싱턴주에서 버섯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봤고요. 다들 이 라이센스를 프린트아웃 하셔서 차량 안에 소지하시거나 아니면 이 PDF 파일을 핸드폰에 저장하셔서 항상 소지하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크리스와 함께 미국에서 버섯 라이센스를 어떻게 취득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봤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